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사랑 고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하고 설레이는 것은 없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주일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머리를 말씀을 생각하며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싱글 마인드로 그리고 신시어하게 주님의 그 귀를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 큐티 본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요청에 느닷없이 나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으로 인해서 그 걸음이 지체되는 아주 안타깝고 초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하던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각을 다투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갈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Don't bother coming. 오시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타깝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급하게 지금 찾고 있는데 먼저 그곳을
쫓아가셨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어쩌면 총각을 다투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마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쳐주기 위해서 좀 빨리 그 집에 갔었으면 좀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12살 난 회당장의 딸이 지금 고침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길을 뜻하지 않게 가로막고 방해가 나타났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길을 또 막아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12살 또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총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열두 지파, 또 총 신약 성도를 얘기할 때 12 장로, 그래서 신구약 합쳐서 24 장로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래서 12는 뭔가 완전한 꽉 찬 수와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2가 그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2살 난 소녀, 꽉 찬 나이라는 뜻이겠죠.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혈루증 여인, 앓을 만큼 앓았다는 것이죠. 해볼 만큼 해봤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빈틈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12살이라는 의미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꽉 찬 그 나이에 이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 서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른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세팅으로 놓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 그 사이에 12살 아이는 죽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심으로 인해서 12살 아이가 죽은 것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조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곡을 하고 정말 우는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하게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킬 부활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주셨을 때 이미 숨이 떠난 그 소녀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의 현장이죠. 바람과 그리고 바다도 폭풍도 잠잠하라 했을 때 즉시로 순종하며 잠잠케 하셨던 우리 주님, 바로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 역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적이 사망인데 이미 사망당한 그 소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달리다굼 외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다시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를 향하여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고 마시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넘어져 있고 소망이 없어서 깜깜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의심하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12살 난 소녀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나의 문제도 달리다고 말씀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유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가족 큐티를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중 선정되신 한 가정에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